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고요. 일단 이쪽을 안 갔길래 이 앞에 무오지무의 사당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. 여기서 페러세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. 제 기억으로는 저쪽이 무슨 시련이었던 것 같아서 무기랑 다 뺏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아이템도 싹 뺏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가면 좀 위험하니까 보험을 좀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. 아이템 초과해서 먹는 게 여기 맥스 야채구이 하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하트가 세 칸이라 잘못하다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. 안 맞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요정 부품은 아이템 뺏기면 당연히 못 받죠. 그래도 얘는 이미 효과를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외일 것 같아요. 일단 진입 중이고요. 여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스태미너 하나 더 먹어야 되겠네. 사이 하테노섬에 들어왔습니다. 히녹스가 바로 보이네요. 선물 찾아온 자여, 역시나 시련이네요. 자, 세 개의 재단에 보조를 바쳐라. 일단 보즈가 3개 있다는 뜻이고 재단도 3개. 분명히 히녹스가 하나 갖고 있을 테고 야생의 시련이 시작됐는데 역시나 아이템이 하나도 없습니다. 요리도 없어요. 그래도 뭐 폭탄은 쓸 수 있죠. 도마뱀 하나 얻었고 아이고 폭탄을 왜 저기다 던져. 추추 젤리 좀 얻으려고 폭탄 사용했습니다. 뭐 들어오자마자 비가 오냐. 비 오면 좋아요. 어이구 씨. 아이템 하나 얻었고 초초 젤리 몇 개 같이 얻었습니다. 포코블린들 좀 날려보내 드렸고요. 아이템 계속 먹고 있습니다. 뭐 부술 만한 게 또 있나? 냄비 뚜껑, 방패 얻었어요. 자, 지금 히녹스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, 여기 또 뭐 있네? 이런 나무 화살이랑.
보리 보냈구나. 재단 하나랑 보조는 뭐 히눅스가 갖고 있을 테고. 어, 듀리안. 맥스 듀리안 하나. 그 다음에, 어, 젤리 여기 더 있네요. 햇보이도 하나 얻었고. 히눅스는 그냥 가서 어딨어 근데. 어 저기 있다. 그냥 보조만 들고 오면 되니까. 아이템 두 개 더 얻었고요. 이쪽에다가 던지고. 에론 깼다. 애기 깼어요? 아 이거 어떡하지? 애기 깼는데 그냥 가면은 쫓아올까요? 안 쫓아오면 좋겠는데. 혹시 지금 찬게 어 번개 속성을 끌어올 만한 전기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. 여기까지 쫓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재단 하나 활성화했습니다. 어디 있는데? 그래서 자는 거 아니야? 쫓아오는 건가? 어서 보이지도 않네. 어, 여기 앞에 지나가네. 폭탄이나 선물로 주죠. 안 쳐다보니? 이게 히눅스 잡으라고 있는 거일 텐데. 어차피 템이 거지 같아도 못 잡습니다. 잡다가 그 전에 템이 박살날 거라. 야야야. 그렇다고 네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. 녹수가 봤나? 오, 봤나 보네요. 그래도 시도는 할 수 있으니 폭탄이나 던져주죠. 어, 짐 거나 안 맞았나 보네. 어차피 뭐 이거 못 잡네요. 못 잡어. 자, 계획은 건너가는 겁니다. 히눅스를 좀 치워놓고 올라가고 있어요. 젤리도 하나가 아니라 잔뜩 있긴 한데 10개네요. 10개밖에 안 돼. 자, 아 자이로가 또 더럽게 말을 안 듣네요. 귀찮게 할 자이로야 좀
요 녀석들 잡아주고, 여기 맥스 도마뱀인 것 같은데. 잡았다. 잡아주고. 다음에 정찰병이 또 없나? 조심스럽게 둘이 번거리고 있는데 딱히 없어 보이네요. 녀석들이야 뭐 잡아주면 되고. 몰이 불리니 문제인데. 이 녀석 왜 이렇게 쫓아와? 아까 몰이 불리니 몰이 불린 맞나? 한 마리 있었는데, 커다란 녀석. 도망갑니다. 방패 들고 오고 있어요? 한테 때려주고. 방패만 주으면 안되는데 화살도 쏘아야 되는데. 보코아에도 하나 생겼고. 바나나랑 사과. 지금 불을 지필 수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. 이게 불 지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려나? 딴게 아니라 얘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네요. 요리 좀 할게요. 설렁수박도 하나 만들고. 맥스도마뱀이랑 얘랑 섞으면은 체력 회복하는 포션 나올 것 같은데. 옷 4개짜리 칼날 바나나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얘는 스킵. 아이템 더 없나? 저기 박스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뭐가 빛나는 거야? 포콜이네요. 박스가 맞다. 뭐니? 사과, 메론, 야자열매. 여기 보물상자도 있었네.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요정인데.
쌀은 필요 없어요 지금. 요정수급을 위해 오랜만에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요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좀 한 마리도 안 나오니 벽이 날아간 건가? 메뚜기만 계속 나오네요. 쌀 일단 요 보코베트랑 됐다. 자이로가 계속 잘 안 돼가지고 이 정도면 날아가겠지. 보조 두 번째 거 올려놨고요.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돌아볼게요. 풀이니까 쌀만 계속 나오네. 요 정도 좀 주실래요? 요정이 없는지 된 거. 요정이 없어요. 요정이. 자, 위쪽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게요. 아, 그냥 지금 가긴 좀 그렇고. 메뚜기도. 풀이 또 생겼네. 금방 자라네요. 자, 메뚜기가 생겼으니까 얘랑 섞어서 원기 무략 얘도 섞어서 원기 무략 다시 올라갈게요.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좀 그래서 원기 무략 만들어서 왔습니다. 다 올라온 것 같고
그쪽에는 무슨 위험이 있을까? 소가 있네요. 요정은 없니? 야생의 시련이니까 요정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없어요. 없어. 자, 이쯤이고요. 지금 이쪽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쪽 부근에 보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위쪽으로 가볼까 합니다. 페러세 타고 가는 게 낫겠죠? 아래쪽에 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. 옆에 지대로 넘어왔고요. 바나나다. 상자가 아닌 걸 보면 옥타인 트레저 옥타인 것 같아요. 역시나. 요 녀석은 다가가면 한 방에 사망하기 때문에 미리 좀 잡았습니다. 고블린들이 저기 모여 있는데, 고블린 맞나? 보코블린? 특별하게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, 맥스순무 하나 얻었네요. 이제 보주만 찾으면 되는데, 보주 어디죠? 재단만 보이고 있어요. 요정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. 아니, 메뚜기만 계속 나와. 보주가 안 보이게 있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, 딱 봐도 늪이기 때문에 그냥은 못 가죠. 가운데 함정인가요? 함정 카드였어? 야야야, 아이고.
또 줄었네요. 소리가 옥타 소리인데. 헐, 야자 버렸네요. 판사를 안 시키고. 됐다. 옥타 한 마리 더. 보주가 어딨지? 추추가 만들어준 기류를 달랬더니 불이 꺼졌어요. 이런 히녹스 저기 있고. 아, 저기 있구나. 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. 그러면은 정찰병 아, 좀 자유로. 화살이 없어? 화살이 없네요. 이런. 제가 화살 쏘면 받아가는 걸로. 하나. 두 개. 세 개 얻었습니다. 나무 화살은 요런 게 좋죠. 숨어 있으면은 멍청해가지고. 자이로 검은에 어디 갔지? 검은 애가 사라졌네요. 저기 있다. 크리티컬이 터졌는데 안 죽었습니다. 저기 숨어서 안 나오네. 필요도 없는데. 추추가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. 그쵸, 전기 추추.
전기 받을 만한 거 다시 뽑히고 초초한 토정 뭐지? 왜 안 죽지? 아까 쐈던 화살 여기 있고 일단 오 뭐지? 왜 떨어진 거야? 기분 나쁜 옥타는 미리 잡아줬습니다. 이제 그만들어도 될것 같고 초추젤리 좀 줬을래? 줬을 수가 없나 보네요. 어? 이거 화살인 것 같아. 시간이 꽤 지났네요. 자, 아까 위쪽이었으니까 몬스터도 잡아놨겠다. 저기 추출에 참 옥타가 좀 불안하긴 한데. 떨어지면 안 돼. 역시나 떨어졌어. 야야 좀. 자, 시련이 끝났습니다. 괜히 걱정하면서 유정을 미친 듯이 찾았는데 쓸데없는 짓이었네요. 사당은 다 찾아볼 게 하나 남아있었었네요. 잊고 있었던 지금 차고 있는 도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사당으로 들어가라는데 원래 갖고 있던 도구들로 바뀐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만들었던 요리들은 사라지는 건가? 아까 추추젤리 적어도 10개였는데 다 없어졌습니다. 이런 야생의 시련 별로 안 좋네요. 열심히 모은 거 환수 조치 당했어. 자, 이 위쪽인 것 같은데 산 위인 것 같은데 느낌이.
이퀴노스. 살살 꼬 들여갖고 위로 올라가거나. 그냥 산 타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 산을 타죠. 끝에다가 갖다 놨어. 하긴 제가 지금 요정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정이 안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. 귀찮으니까 스태미너 포션 좀 먹고. 올라가죠. 자, 드디어 쿠구 치대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